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 배우를 합니다. 센서 시티즌입니다. 2022년 5월 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방과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의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9일에 총동원령을 발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발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정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크렘린궁은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집단 안보 조약기구의 파트너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직접 구매할 수 없는 부품들을 조달하기 위해 집단 안보 조약기구 회원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단 안보 조약기구 회원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고 제3자 국가를 통해 러시아 제품을 국제시장에 재수출함으로써 러시아가 제재 회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러시아의 한 기계 공장은 카자흐스탄을 통해 북후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퉁구스카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독일 부품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 안보 조약기구 및 유라시아 경제연합 관세 동맹이 있는 러시아 파트너를 대상으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하르키우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지음입니다. 이지음에서 안드레이 시모노프 소장과 공수부대 참모장 등 여러 군지기관이 폭격으로 인해 전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는데요. 파편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있고 폭격 전에 러시아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게라시모프 러시아 총참모장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떠나서 총참모장이 되는 사람이 최전선에 방문했다는 것은 좀 다르게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러시아군 장성 11명이 전사한 상황입니다. 야전 지휘소를 돌아다니다가 어처구니 없게 죽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대 간의 통신체계나 제병 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군 내부의 구조적 결함이 매우 많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장군의 사망 소식은 계속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 장군이 전사한 사례가 없었고요. 현대전에서 장군이 전사한다는 것 자체가 군 조직이 얼마나 무능하고 형편없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입니다. 이곳에서도 전선을 따라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지상 공세를 이어갔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5월 1일에는 실질적인 영토 변화가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포병의 지원을 받아 루비진에와 포파스탄을 점령한 데 주력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기동을 막기 위해 루비진에와 포파스나 부근에서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리만과 쿠라코보를 진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만과 쿠라코보를 진격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역이 슬로반스크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만과 쿠라코보를 점령하여 서쪽으로 슬로반스크로 그리고 이즈음에서 슬로반스크 방향으로 가는 것을 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만에서 남동쪽으로 15km 정도 있는 얀필 지역을 제한적으로 점령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완고한 방어선을 제대로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졸로테 와 빌레아 같은 작은 마을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얼마나 견고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5월 9일까지 이제 7일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슬로반스크가 함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유의미한 전투는 없었습니다. 다만 유엔과 적십자사가 마리우폴에서 민간인 구출을 시작하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마리우폴에서 철수한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변화가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정찰과 재편성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진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무엇을 기다리든지는 모르겠지만 공세를 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러시아군은 인민공화국을 성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점령된 멜리토폴과 볼로바의 상점에서 러시아 루블 사용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남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을 공고히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오데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공군기지에 오닉스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데사에 대한 공격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또 트랜스니스트리아의 허위 정보를 계속 퍼뜨린 것을 보면 러시아군이 표면상으로 동쪽에서 오데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군의 상륙 능력도 없고 미콜라이우도 함락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러시아군이 오데사를 점령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랜스니스트리아군이 오데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트랜스니스트리아에 있는 군대가 1만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요새화된 오데사를 공격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이러한 공격은 오데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묶어두기 위함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